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 대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 성교육 상담센터 수매 정혜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우, 목사님 모시고 네. 2023년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마지막 방송에 네. 그해 한국교회 이슈 키워드 세 가지를 꼽거든요. 아. 우리 디모데 목사님 뽑으신 것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네. JMS, 나는 신이다. 네. 넷플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올 초에. 예, JMS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예수상. 네, 예. 연초부터 맞습니다. 네, 브라질에 예. 있는 것보다 더 큰 예. 예수상을 만들겠다면서 먼저는 절 부지를 입하시고 그렇죠. 예, 네. 사찰하고 같이 네. 예, 아주 엄청나게 큰 그 기독교 어떤 뭐 만국박람회처럼 네. 그런 걸 형성했다고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가셨죠. 그렇죠. 예. 종교를 넘나드시다가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재형 목사님의 네. 예, 김건희 씨의 디올백이 포인트가 아니라 네. 국정농단 의혹. 네. 예, 그거를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JMS 예수상 네.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의 김건희 국정농단 이렇게 네. 세 가지를 저는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네. 예. 우리 정 목사님은 키워드를 세 가지로. 네. 제가 그 질의서를 먼저 받고 고민을 해봤어요. 네. 어떤 게 세 가지 키워드일까? 네,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저도 이 JMS. 네. 왜냐하면 저희 센터에 굉장히 그 피해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도 굉장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되게 무서웠던 사건이었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에 9월 달에 네. 각 교단에서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좀 이렇게 반기독교 단체로 네. 또 여러 가지로 저희 센터를 비롯해서 그렇죠. 저희가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개인과 단체들이 그냥 어이없이 그렇죠. 그렇게 단체로 이렇게 돼버린 그 사건이 굉장히 좀 컸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뭐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도 잘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네. 이제 한 연예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네. 인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올해 이제 저는 이렇게 상담과 심리학 이게 전공하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목회자분들의 안타까운 이런 죽음과 이런 선택들에 네. 있어서 그게 보도로 이제 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그런 네. 목회자분들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사건들이 꽤 좀 많았던 올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걸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우리가 참 사랑했던 목사님 한 분이 가시기도 하셨어요. 네. 올해 좀 네. 목사님 몇 분께서 그 이런저런 일로 네. 좀 많이 떠나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번에 그 이성균 씨 사망 소식을 통해서 또 이성균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이제 휘말려서 네. 이렇게 지금 사망하시고 이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네. 이미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언론이 너무 황색 언론처럼 그렇죠. 예, 연예인들을 공인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들의 어떤 사생활이나 과도한 사생활과 이런 아직 혐의가 실체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굳이 보도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 자극적인 내용이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이제 한국의 언론 이런 상황들에서 네. 되게 비판적인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였어요. 연예인들에 대한 공인의 그 도덕성을 따지는 그 강도를 네. 왜 정치인들한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은 정치인들이 네. 공인이고요. 이 연예인들은 공인이라기보다는 유명인이죠. 우리가 이 구분을 오히려 정치인들한테는 되게 관대하게 하고 네. 그래서 우리 그 수사 받아야 되는데 무마된 네. 그 정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사위, 검찰 그 매형 때문에 수사받지 않은 그 어떤 분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 뉴스공장 같은 데서 이제 보도를 하기로 했었죠. 네. 그런데 보도가 안 돼요 이런 내용은. 네. 그런데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 그렇게 포토라인에 굳이 세워도 되지 않아도 그렇죠. 될 네. 그런 그 세 번에 모두 다 포토라인을 세우면서 사회적 매장을 시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네. 그 연예인이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와서 100분 토론에 임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기차에 구두발을 얹어서 앉는다거나 어떤 연예인이 날리면 이 새끼라고 만약에 공식 석상에서 했다가 네. 카메라에 잡혔거나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정치인한테는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문제 삼지도 않고 어떤 연예인들이 잘못한 거는 침소봉대해가지고 이슈물을 한다. 심지어 해외 그 네티즌들 댓글에 뭐까지 있냐면요. 그 이선균을 좋아하는 팬층. 해외 네. 그 팬들 중에 댓글로 막 그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영부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한국 언론이 정부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연예인들 마약 사건을 쓰잘데기 없이 부풀리고 있다. 유아인서부터 지드래곤서부터 이성균까지 이것을 해외 네티즌들하고 해외 언론들이 이 얘기를 짚고 이 얘기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저희 그 센터에 네. 어제 오늘도 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센터에 그 온라인 상담 창구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도 굉장히 꽤 많은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는 기독교인 분들께서 네, 네. 이런 TV에서 계속 보도되는 이성균 씨의 이 보도를 보고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네. 또 SNS를 보니까 안타까워하셔서 이제 막 죽음을 애도하는 글들을 네. 올린 그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자살한 사람을 그렇죠. 댓글들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라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보면서 참 어렵다 마음이. 네. 네. 그렇죠. 네. 어떤 여자 연예인이 만약에 여성 연예인이 저 또 뭐 하자면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여성 연예인이 예, 사석이건 공식 석상이건 인터뷰하거나 뭔가 대화를 할 때 앞에다가 휴지 넣고 가래침 캬 뱉으면서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너무 많이 봐줘요.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은 뭐 하나만 잘못하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들이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네. 예수님과 바라바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야유했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 흔들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랄한 악귀들처럼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거짓 증인들과 가짜 뉴스를 팩트로 여론을 오도시켰단 말입니다. 거기에 낚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의 뇌를 내어주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말고 이게 진짜 그런가? 저 말이 맞나? 그리고 저 메인 제목과 기사 내용이 무엇을 의도로 어떤 걸 노리고 썼을까?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단련을 해서 이 자본주의와 이 만모니즘에 매몰된 이 언론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깨시민이 되어야 된다. 좀 그렇게 이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매번 정치권의 양평 고속도로니 그 김건희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학폭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절묘하게 이게 아다리가 맞게 곧 타이밍마다 이런 게 올라와서 네. 이슈를 덮는다. 이게 너무나 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저 한마디에 덧붙이자면 지금 자꾸만 이게 경찰의 잘못이지. 검찰은 무슨 잘못이냐, 한동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한동훈을 비판하는 거는 개딸들이나 하는 짓이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하는 식이다라고 조선일보랑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딴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사 좀 찾아보십시오.
작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다고 하고 연예인들 마약 집중 당수에서 엄벌에 처하고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전국 검찰청에 네 곳에 마약 특별수사팀 설치해가지고 이 난리 부르스를 만들고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검찰로 하여금 경찰로 하여금 업무 실적을 낸 사람들을 어떻게 승진시켜줬는지 그 구조를 보시란 말이에요. 꼭 이럴 때 보면은 지 똑똑한 뭐 지 예? 똑똑한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또 중립인 것처럼 양귀론 펼치면서 예? 경찰이 잘못했지 한동훈하고 검찰 아무 잘못 없고 검찰 비판하지 마라. 그거는 무슨 뭐 예? 개딸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우리 목사님 너무 예.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네. 워워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이 어쨌든 뭐 잘못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가 합의한 법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네. 그리고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비공개 소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세 차례 모두 다 포토라인을 세웠다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 사건과 별개인 이 한 연예인의 그 사생활 네, 그 녹취록을 굳이 그 보도한 그 타이밍과 그 저희가 궁금하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언론이 이렇게 인격살인에 앞장서고 그거에 대한 그 빌미를 제공한 검찰과 경찰은 네. 반드시 이번에 그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상담센터에 그런 걸 보고서 영향을 네. 많이 받는다. 그쵸. 한 사람이 죽으면 제가 기사에서 아주 가까운 8명이 치명적으로 맞아요.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들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그쵸. 받는다라고 했어요. 한 생명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 인격살인한 그 집단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우리가 처단이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제가 뽑아본 그 세 가지 이슈는요. 예.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공격적 행보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천지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 포교 활동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재임했으면 대놓고 그렇죠. 이제 뭐 통일교서부터 예. 원래는 그 자기네가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포교 활동을 했는데요. 아주 공격적으로 네. 우리 신천지가 이렇게 대단한 집단이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여기 종교 시설로 용도 변경해달라 아주 공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 활보할 수 있게 됐는지 이 정권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뽑았던 소식은 출교 및 파면 소식이에요. 네. 출교라는 거는 정말 가장 큰 그 교회 치리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벌 아닙니까? 네. 이 우리 종교 이단이나 그렇죠? 신성 모독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단에서 네.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엄벌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이번에 2023년 그 평화나무 인권상 수상하신 박성철 목사님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동환 목사님도 그렇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교단 그 권력에 밉보여서 출교라는 정말 어이없는 그 결정이 내려졌어요. 절대 그 이단 사이비 집단이나 그 성령을 회방하고 이 종교 자체를 흔드는 그런 죄가 아니었거든요. 네.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공동체의 회복을 돕고 그리고 버려진 교회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축복해준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더 닮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출교를 당하고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네,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특히 네. 이동환 네. 목사님이 네. 그 감리교단으로부터 이제 출교 명령이 네. 떨어졌죠. 그래서 네. 이제 감리교의 그 법 네. 권리장전 장전 네. 그 교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네. 100번 양보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네. 죄로 보기 때문에 네. 그 죄인들인데 왜 그런 퀴어 축제 같은 데 가서 축복해주고 네. 왜 기도해주냐 이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출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네. 오케이 그러면 니네들은 동성애 죄로 보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이 있는 성소수자들이 있는 퀴어 축제 가서 네. 축복해준 이동환 목사를 그러면 출교라는 거는 신성모독급의 그런 엄벌에 처한 네. 죄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니네 감리교단에 있는 감독이
수십 명 성폭행하고 유죄 받았는데 그 사람 니들 어떻게 처리했지? 그쵸. 지금 잘 있어요. 냅둬요. 그러면 니들은 동성애는 그렇게 출교시켜서 내보내버리는데 성범죄자 같은 목회자는 봐주네? 그 인식을 주는 겁니다. 그쵸. 동일해야죠. 처벌 기준이 최소한도로. 네. 예? 그러면서 니들이 무슨 보수라고 그렇게 명함을 내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예. 어떤이네 말씀이 아니시죠? 네. 어떤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예. 그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도 않고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끼리끼리 다 해먹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축복하는 거는 출교 조치하고 네. 여성 교인들 수십 명을 성범죄에서 TV에 PD 수첩에도 나오고 세상 법정에서도 유죄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교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징계 또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태들을 비기독교인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딱 접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좀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키면 이 악랄한 성범죄 저지른 목회자들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건도 있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 교회를 어떻게 볼까? 우리 교단을 어떻게 볼까? 이런 촉 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이런 눈치도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욕을 처백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네. 10명 가운데 1명 정도 이 성소수자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그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설문조사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그 정도가 우리 비율이 된다라는 게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연구라던가 우리가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10명 중에 1명이 성소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공론화해서 이야기하고 좀 막 치열하게 다투는 한이 있어도 이 우리 그 신앙과 이 교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 지금 우리 10명 중에 1명 100명이 모인 교회에서는 이 10명 있는 이 존재들을 우리가 그냥 부정하고 무조건 무시하고 갈 것인가 네. 그럴 수 없거든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동체를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정도는 좀 해봐야 되는데 아예 거론조차 못하게 하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표적이 돼서 어떻게 징계를 받거나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그 예민함의 10분의 1만이라도 그렇죠. 예, 목회자 성범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좀 촉이라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제 키워드로 뽑으신 내용 중에 신천지도 네. 있었는데 맞아요. 신천지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저희 평화나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 평화나무 는 특히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는 신천지하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지난주에 있었죠. 저희 그 한국교회 제2회 공로상 수상식에서 저희 평화나무가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그 기관에 저희가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일전에 어떤 그 H 기자는 SNS에다가 김용민 이사장이 신천지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가 네. 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글을 삭제하고 네. 예, 또 내렸죠. 그리고 또 어떤 뭐 제보를 자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도 이제 또 저희 이사장님을 향해서 네. 뭐 신천지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언플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저 김엄마한테 좌판이 종북이니 하면 그건 좀 이해라도 돼. 근데 신천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리수 아닙니까?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고 신천지 피해자들한테 우리가 공로상을 주고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선관위에 신고했던 네. 우리 평화나무 수장이 이사장이 예, 김용민 이사장 아닙니까? 근데 무슨 신천지라뇨. 그 김용민 이사장한테 신천지 의혹을 제공하는 그 사고 정보력 네. 그거 자체가 벌써 희대의 뻘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뻘소리를 시전하는 정보력을 갖고 있는 그 집단이 네. 과연
얼마 정도의 그런 그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저는 딱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계속 피해 나가시네. 알아서 이 네. 뇌가 있다면 네. 한 번쯤은 합리적 사고와 네. 생각을 해보시라.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평안함을 싫어하는 예? 그 정광훈 추종하는 그 꼴보수들도 네. 그래도 김영민한테 신천지라고 하는 거는 에바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뭐 좀 알고 떠드시길 바랍니다. 쌍욕은 하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좀 아니 우리 평안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좀 보라고 보면은 우리가 신천지랑 싸우고 있는 걸 아는데 무슨 김영민한테 신천지라고 그런 도그 드립을 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성의 없는 비판이죠. 정말 예. 성의 없고 정말. 그 게으른 비판입니다. 네. 뭐만 잘못하면 조금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키워드 뽑아본 것은 아까 최재형 목사님의 네. 어떤 김건희 그 국정농단 그 사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말고 저는 이 팽당하고 있는 정광훈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500억도 물거품 되게 된 게 올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권에 내가 그렇게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계속해서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저 용화대 쪽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힘도 씹고 계속해서 이 막 발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광훈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러나 총선에서 또 어떻게 또 조직력을 가지고 아스팔트 보수를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저는 이 정광훈의 어떤 그 약해진 세력을 올해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여전히 정광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네. 여전히 그 열심 신도로 그 네. 설교를 다 아멘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저희 회복센터에 오는 네. 제보 그리고 도움 요청을 하는 그 신앙 상담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상담 오는 모든 지난 한 해의 상담 중에 3분의 1은 네. 우리 부모님이 그렇죠. 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거기 어르신들, 가시는 그 네. 분들이 연령층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정광훈 씨 집회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족의 네. 분란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좀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과도한 헌금 네. 그리고 과도한 헌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끔 그 모이게 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끔 헌금하게 하는 누가 봐도 폭리 네. 취하는 그렇죠. 그 핸드폰인데 알뜰폰이라고 이거, 네. 이거 선주에 이름 자체가 된다고. 너무 민망해요. 알뜰폰 네, 하나도 알뜰하지 네. 않습니다. 막 부모님이 뭐 이런 거 해왔다 막 네. 가입해왔다 그러면서 맞아요. 막 호소하시더라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예,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뽑아본 세 가지 결국에는 그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정치 종교 가스라이팅이 여전하다는 것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이 있는가 의심할 만한 이 소식들 출교 파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올해 안에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오늘 정혜민 목사님 모신 김에 정명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해요. 법원 1심에서 정명석, JMS 정명석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1999년이었죠. 여신도에 대한 성추문에 휘말려서 이 선교하겠다라고 하면서 출국을 했다가 그래서 10년 동안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잡혔어요. 그런데 그 10년여간의 해외 활동 중에도 성추문에 대한 고발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네. 2007년에 중국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돼서 결국에는 그 중국과 한국 간의 범죄인도 조약에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이제 나왔죠. 예. 그런데 나오자마자 2018년 2월에 나오자마자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소하고 4년 만인 2022년에 또다시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범죄 시기를 또 잘 찾아보니까 그냥 출소하자마자 범죄를 저지르기 또 시작한 거죠. 예. 또 지난해에 또 홍콩계 영국인 메이플 씨의 네. 기자회견이 열렸었잖아요. 네, 22년 3월에 열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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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2018년 2월 출소한 이후 정명석이 2021년 겨울까지 15차례나 성폭행을 했고 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또 다른 이제 호주 여성의 영상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린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네. 아주 큰
그 파장을 일으켰죠, 우리 예. 사회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네. 올 3월 3일에 이제 네. 넷플에 풀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작년 네. 10월에 네. 그 메이플 씨가 기자회견을 연 거는 작년 3월이었고 네. 그 기자회견 이후로 이제 그 소장이 접수가 되고 네. 작년 10월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상태였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들은 총 21명으로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 예.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도 이 피해자가 이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센터에 네. 이 넷플릭스를 보고 찾아왔던 그 피해자분들 중에 네. 직접 본인이 고소를 하진 않았지만 그런 그렇죠.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피해자는. 그리고 네. 피해라고 인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개선 21분 네.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고소와 이 고발로 인해서 이제 정명석이 이제 검찰을 통해서 이 1심에 들어갔고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23년 형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 측에서는 형량이 낮다라고 하면서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공판에 아주 그냥 그 다수의 이 로펌들 싸그리 끌고 와가지고 네. 변호사를 한 20명 가까이 고용했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그렇죠. 꾸려서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JMS 측에서는 신도들을 세뇌하거나 가늠한 적 없고 공소사실 를 전면 부인했어요. 네. 근데 이제 빼박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22일이죠. 네. 이번 달 12월 22일 대전 지방 법원이 이제 준강간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이제 23년 형을 이제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가 말하기를 78세입니다, 올해. 네. 예, 78세니까 23년 형 1심형이 만약에 그대로 확정되면 네. 101살이죠. 예, 그냥 감옥에서 네. 예, 떠나실 수도 있죠. 네. 예, 78세 고령이지만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범행 수법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 네. 예, 그러면서 동종범죄로 10년간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네. 현장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네. 이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 무고로 고소하는 등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이 23년 형을 이제 1심에서 선고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정명석에 관한 그 혐의가 이렇게 무겁다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덮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약간의 징계만 받고 소문도 나지 않고 또 노회나 교단을 옮기면 전혀 목회 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평안함은 기독교 회복 센터가 이 JMS 사건과 더불어서 이슈가 됐을 때 힘을 몰아서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예. 어떻게 됐죠, 목사님? 올해 저희가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여기 지금 정인 목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정인 목사님께서 같이 이제 기자회견도 함께 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JMS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 법안을 저희가 네. 마련했습니다. 이 JMS 것만 봐도 네. JMS 건이 이 사람이 전자 발찌를 차고 나와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량을 마친 사람이 네. 전과가 있는데 네. 어떻게 또 다시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느냐 말이에요. 네.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교 성직자도 도덕적 그 요구가 상당히 높게 요구되는 직업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공무원에 있으시거나 교육 쪽 업무 종사자들은 네. 특히 미성년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이 갑을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선생과 학생의 위치에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상하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 성직자들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상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런 정신적 영역에 정서적으로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당하기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 평안함원 기독교회복센터가 성범죄 종교 성직자 죄취업 금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들하고 같이요. 정말 예. 많이 고민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아니 그냥 가뜩이나 제가 탈모 있는데 머리가 돋바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네. 우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그 다 성범죄 전과가 대법까지 가서 성범죄 전과 이력이 있으면. 네. 동종 직업군에 다시 취업이 안 됩니다. 네, 재취업 금지. 예, 네. 마찬가지로 이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이 뭐냐면 이 종교 성직자들, 네. 뭐 사이비든 이단이든 뭐 네. 불교든 천주교든 어떤 성직자든지 간에 네. 사회법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네. 종교 기관과 종교인을 그냥 첨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교사, 네, 추가하는 겁니다. 공무원, 의사들이 네. 면허 정지 받잖아요. 네. 그리고 뭐 화물 운전기사, 택시기사, 네. 가사도우미, 체육 지도자들도 관련 법에 의해서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직업군인 이 목회자, 종교인을 넣자라고 이 법안을 개정할 수 있게끔 네. 사실 많이 연구를 하셨어. 새 법을 맞아요. 그 엄청 다시 처음부터 이 새 법을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 이걸 효과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하신 끝에 교회에 교육기관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가 네. 있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가 있는 그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 그 취업 제한에 이 직업군만 그 빠져 있다. 네, 예. 빠져 있으니 이것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동안 일어났던 한국 교회에서 반복됐던 성범죄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예, 법안을 네. 개정함으로써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단이든 사이비든 1, 뭐 4대 종단이든 어떤 네. 종교든 미성년자들도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종교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기관과 시설에 그리고 종교 성직자를 넣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게 합리적이고 네. 이거 딱 봤을 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당들이 총선 끝나고 하자고 뜨뜻미지근하죠. 왜냐 종교인들이 싫어할 거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 떨어지니까 총선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제가 또 각 정당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발의 좀 시켜주셔서 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 매번 이 JMS건 같은 경우도 이번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나오기 10년 전에 그 아래서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네. 다 많이 보도가 되던 예. 계속 피해자들은 양산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네. 매번 TV만 보면은 여기 그 정현 목사님도 그 인천 S교회 그루밍 성범죄 사건을 저희랑 같이 하셨었지만 네. 공통점이 뭡니까? 지난 10년간, 15년간, 20년간 뭐 전병 목사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종교계 자정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정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게 개선되거나 대안을 내세워서 해결이 안 되면 사회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피해자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네.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정말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는 종교인들이 좀 더 먼저 나서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걸 이제 사회법으로 가지고 갔을 때 네. 이걸 단순히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인해서 바라본다는 네. 그 시선 자체가 그게 좀 안타깝고 네. 그리고 이런 거죠. 정치인들도 이제 그 종교인들의 어떤 표를 의식하고 네. 저 사람들이 싫어한다. 근데 그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뭐 기독교를 넘어서서 모든 종파들이 모든 종교들이 자기의 종교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종교 안에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 때에 오히려 더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네. 것이다 라고 앞장서주면 저는 훨씬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가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상식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우리들은 이게 당연히 이 직업범위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재취업을 하면 안 되고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사회법을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히 사회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법대로 해 라고 하는 사람을 딱히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은 기본이기 때문에 겨우 기본만 지키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이외에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있잖아요. 네. 양심과 도덕과 윤리의 차원 정도는 가야 저 사람이 양심적이야 저 사람이 뭐 본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데 종교 신앙이라는 건요 이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어떤 그쵸. 영적인 그 세계 안에서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법 도덕 윤리를 뛰어넘은 훨씬 더 이 차원을 뛰어넘은 높은 인격과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사실 더 위에 있는 법인데 기본법도 안 지키고 바닥에 있는 법들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운운하는 게 참 창피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법 드립치는 인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당신 딸이 목사한테 강간당하고 성폭행 당했는데 여전히 목사직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걷다대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지 전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상식과 그 기본을 저버리시고 법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적인 정말 우리 종교 안에 자정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교회법으로 교단 안에서 이것들이 처벌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법안으로라도 서로를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그렇죠. 꼭 이 법안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내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안함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로 JMS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 배너가 뜹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좀 총선 끝나고 각 정당 대표들을 최대한 만나서 좀 설득을 해서 이 법안을 이제 발의해달라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독교회복센터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적공학적인 이유로 이 법안이 밀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 참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현실을 감안하고 두 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총선 이후에라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맨발로 신발을 신으셨지만 맨발로 뛰어다니시듯이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이렇게 이 필요한 법안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그리고 또 피해자들 회복을 위해서 돕고 계신 이 두 분을 비롯해서 이 평안함은 기독교 회복센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어떤 여러분의 연대가 필요한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꼭 한국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정혜민 목사님 오늘 목사님 모셔서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목사님 성교육 상담센터 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교육도 하고 있고 또 상담도 하고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성교육 상담하시면서 성교육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면서 뭐 여러 피해자들 많이 도우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한국교회 키워드 세 가지 뽑으시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이런 그 좋은 활동하고 있는 이 성교육 상담센터 숨을 반기독교 단체로 예장 합동해서 지정했다라는 얘기 하셨어요. 저희도 지정됐는데 평안나무 같이 지정됐습니다. 평안나무와 근데 약간 보복성이지 않은가라는 예측이 들어요. 좀 이 맥락을 좀 목사님 좀 설명 어떤 좀 반기독교적인 해주세요. 행동을 했길래 반기독교 단체로 지정되셨는지 일단은 제가 그 보통은 이 반기독교 단체로 지정하기까지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해서 해당 단체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네. 면접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단 한 번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요. 아 그러면 같이 뭐 어떤 뭐 소명해라 뭐 네, 이런 네. 얘기도 전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네. 뭐 서문으로나 연락 뭐 문자 메시지 하나도 받은 것들이 뭐 없었어요. 자료를 보내달라든지 와서 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일체 없었단 네, 말씀이신 거죠? 전혀 단 일도 네. 없었고 그래서 9월 달이죠. 네. 그때 그게 아예 결정되고 나서 어떤 명목으로 어떤 조사 자료를 가지고 저희 단체가 그렇게 올라갔나 해서 봤더니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제가 SNS에도 제가 그걸 올렸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너무 우스웠던 건 제 이름을 잘못 올렸어요. 네. 제가 거기서 조금 아니 빈정이다. 대표자 이름도 제대로 안 올렸구나. 아, 그렇죠. 성교육상담센터 숨에 정혜민을 올린 게 아니라 정혜영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도 제대로 조사를 안 했고 또 거기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추측성에 대한 내용들을 쓰셨더라고요. 확인이 확인이 되지 없지. 않았고 없지. 그리고 네. 거기에서도 뭐 확정된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걸 생각해보면 저희 센터가 그런 교회 앞에 나가서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단 한 번도 시위 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부담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희는 피해자의 지원과 회복을 위한 그런 상담 치료 뭐 이런 네. 것들을 지원했지 한 번도 저희가 뭐 해당 교회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네. 거기 막 문을 두드리고 쳐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S교회 앞에서 그 당시 시위한 건 신천지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천지가 예.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저희 센터와 이제 신천지를 엮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네.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었고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약간 뭐 피해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교회 공동체 네 해악을 교회 공동체 끼치는. 해악을 끼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안 되는 네.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 막 뭐 흔히 그쪽에서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네. 다 이야기하시면서 저희 센터가 무슨 여성 단체이 막 되게 레디컬한 네.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네. 한 번도 저희한테 뭐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담당자 이름도 모르는 네. 정도의 정보로 네. 근데 네.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복성 네. 근데 저는 이게 추측이 아니라 보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기독교 네. 단체에 올라간 이번에 또 제명 출교 당하신 박성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네.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평화나무 네. 그리고 박성철 목사님 네. 그리고 그 저희 센터 네. 그리고 옛날에 저희 네. 남편이 몸담았었던 네. 지금은 그 단체가 심지어 아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대표로 있었던 청소년 사역단체 브리진팩트라는 곳도 네.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럼 자, 이 네 군데 공통점이 뭘까요? 목사님? 바로 인천에 그 세소망교회 네. 네. 예전에 이제 김다정 현 이제 네. 김다현 씨 그 네.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의 그 피해자들을 도왔고 그렇죠. 지원했던 네.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제명 출교를 당하고 또 반기독교 단체로 저희가 낙인이 찍혔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랑 이제 뉴스앤조이도 네. 네, 같이 그러니까 그 인천 그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사건을 돕거나 조력했거나 협력했던 모든 단체가. 인물 그렇죠. 개인과 단체는 다 올라갔습니다. 네.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아까 네. 그런 혐의로 그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예장 합동 네. 쪽에서 얘기했다는데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다시 네. 살려보려고 그쵸.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공동체를 보듬었던 박성철 네. 목사님 숨 그리고 그것들을 보도했던 평화나무를 비롯한 뉴스앤조이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이렇게 세소망교회 하나로 다 엮어지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해악성을 준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목회자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듯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저희는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강의 영상을 외부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고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올라갔던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성범죄 관련해서는 네. 제가 항상 일반 언론에 나갔어서도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죠.
근데 소수의 어떤 이런 나쁜 목회자들이 네. 일으켰던 이런 나쁜 잘못된 성범죄 네. 사건 때문에 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다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라고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많이 자료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에 제가 그런 교회 목사들을 범죄자로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강의를 하고 글을 썼다라는 이거를 우리 이 보고 계시는 합동집 관계자분들은 저한테 해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전화 한 통해서 그런 말 했습니까? 또는 그런 일에 이 시가 일을 했습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확인 절차도 네. 없이 어떻게 한 그 센터를 그리고 한 목사를 그렇게 이단처럼 그 문제 시대는 교단으로 그렇게 지정해 버릴 수 있는 건지 네. 참 그러니까 예장 합동이 참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본인들은 이제 첫 번째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렇죠. 장자다 장자 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장 합동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네. 예, 여성 목사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장 합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네. 옛날에 네. 예배 채플 때 어디 여성이 감히 기저귀 차고 설교를 하느냐라고 개소리를 했다가 아주 그냥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던 그렇죠. 아주 유명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전병욱 사건 네. 그리고 또 이 김다정 사건 네. 다 예장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수컷들만 떼거지로 모여 있으니까 이 생각하는 사고가 네. 전부 이제 그쪽으로 모여 있고 목회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이 교단 역시 동성애는 때려잡자 분위기로 지금 네. 가고 있죠. 예. 그렇죠. 이분들이 안 걸리는 게 아마 대체로 내가 이 성추문도 찝찝하고 그런데 동성애는 내가 안 걸릴 자신이 있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처럼. 예. 그 자기가 만만한 주제만 물어뜯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혐오와 이 혐오 세력을 조장해서 뭔가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더 강한 가스라이팅을 네. 하게끔 이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반공이 이 어떤 교회를 유지하는 한 큰 축으로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동성애 문제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목사님 그 이 정도 판결이 내려지면 사회에서는 아예 네. 그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아예 이 통용되지 않는 정도의 네. 상식선이거든요. 그런데 네. 교회가 너무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요. 네. 유난히 이렇게 교회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부재. 제가 항상 네. 여기 방송 나올 때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네. 보통 이제 사업장에서 기본 5인 최소 5인 이상이 되면은 네.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게끔 법이 되어 그쵸. 있는데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네. 이 법망 에서 피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종교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가서 성교육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교회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그 성교육의 내용과 네. 실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의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교회에 성강의를 하러 가긴 하지만 대부분이 뭐 아이들 대상이거나 네. 아니면 부모와 교사들 대상이지 네, 거기 그렇죠. 안에 있는 전체 교직원 대상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네. 이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실은 성교육의 부재도 가장 크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성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 그런 정치적인 툴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흘러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는 성교육만 어떤 성경적인 성교육이고 본인들이 하는 성교육만 기독교적인 성교육이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곳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서는 안 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이런 이분화된 이런 교육의 성교육의 구조가 상당히 저는 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훨씬 더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그 목회자 그 재교육이라는 네. 게 참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회의 상식선을 또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인들한테 예전에 내가 배웠던 20년 전에 배웠던 10년 전에 배워 깨달았던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면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자기 분열, 자아 분열이 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젊은 여성들은 네. 교회에 가서 앉아있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아분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세기 여성으로 살고 있는가 네. 아니면 이 21세기 여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시민이자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한가 네. 계속해서 자아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있을 때 네. 저조차도 이제 저희는 목사이긴 하지만 외부기관 이제 교회 네. 바깥에서의 기관에서 성교육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모든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네. 뭐 젠더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네. 용어들을 사용하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네. 근데 일단은 교회 안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저거는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아니야. 복음과는 네. 상관없어.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젠더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아 저거는 종북 좌파들이 하는 그런 워딩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면 전 한국 사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에 대한 공식적인 네. 용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 하나 사용하는 때에도 혹시라도 또 불편함을 네. 느끼시진 않을까. 정말 필요한 내용을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하나하나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 현실 네. 이렇게 감안해서 용어까지 다 고민 용어 하나하나를 고민하시는 분을 이렇게 반 기독교 단체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구성하십시오. 예, 한국 사회에서 네. 좀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 그 저희 이제 40대 이상의 50, 60대 그 이생 기성세대들은 네. 어린 시절에 상당히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사회 풍조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이런 비약, 무시, 그리고 경멸,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 자체가 거의 전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용어 사용, 그리고 양성평등적 개념이나 가치가 거의 그냥 백지 상태였다고 보면 돼요. 네. 그 백지 상태에서 기성세대들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그냥 몸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 운동가들과 여성 시민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네. 이 노력과 공헌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노력과 공헌의 부작용이 뭐냐면 이 노력과 공헌의 헌신과 네. 그 노력의 결과 열매들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또 이것을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네. 또는 또 막무가내로 강경 모드로 소위 저희가 뭐 꼴패미라는 비하 용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강경패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남성들을 잠정적 성범죄자 취급하면서 이게 또 실은 양성평등원 정부에서 그 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원에서 이 영상과 자료들이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너무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또 너무 강경으로 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과도기에 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사항 하나가 제가 정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을 보면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뭐 성교육 강사들을 워낙 양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학교나 기관에서 이제 굉장히 성인지 교육 뭐 감수성 교육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거가 어떻게 처음 우리나라에 이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는지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탐사보도팀하고 같이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의 현 주소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판결이나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막 이만큼을 저희가 네. 매일 읽으면서 하면서 저조차도 굉장히 몰랐던 사실이었고 네.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SNS에서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뭐 어떤 뜻이지? 라고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합의된 개념이 없다라고 뜹니다. 사이트들마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왜 근데 그렇게 많은 여성 단체들이나 이런 성교육을 하는 단체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환영을 했을까?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상당히 필요하고 또 굉장히 좋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 어떤 그런 현장에서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왜 싫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 네가 그 상황에서 왜 도망가지 않았어? 너도 좋았던 거 아니야? 맞아. 네. 왜 치마를 이런... 입었어? 맞아요. 네가 왜 거기에 따라갔어? 지금 너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개념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2018년도에 한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의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용어였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 안에는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가짜미투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가짜미투 사건이었고 왜 그게 있냐면 처음에 막 그 사건 가지고 떠들썩했지만 나중에 이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했던 학생들이 본인이 실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엎어줬으면 좋겠다. 없는 사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사학 비리라든지 그리고 정관예우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가짜미투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 탐사보도팀을 통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걸 했을 때 저도 좀 회의적이었어요. 이 사건을 다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조차도 이 사건에 있어서 나는 조금 그냥 왜 성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내가 이 사건을 왜 다시 들여다봐야 돼? 근데 제가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판결문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아 이게 가짜미투 사건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여성단체들이나 이 교육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다 좋은 건 좋은 거야. 하면서 엎어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말 때문에 또 가짜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같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 센터가 미투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짜미투 사건을 같이 다루면서 정말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가짜 미투 사건에 대한 그 쟁점 핵심이 뭐냐면 1심, 2심 다 결론은 가짜 미투였습니다. 그러면 대법에 가가지고 가짜 미투 당한 그 가해 혐의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분이 그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대법에서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졸지에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 그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풍비박산나요. 그 대법에서 그 판결을 뒤집은 사람 대법관 그 당시에 판사 누구였느냐? 권순일입니다. 50억 클럽에 예, 이게 참 절묘하게 예,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 판례가 나오면서 그 대법에서 나온 용어가 성인지 감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1심, 2심을 뒤집기 위해 예,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사용됐지만 그 뜻이나 의도나 목적 자체는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팩트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그 여성 단체들이나 시민 단체들이 모르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예. 왜? 그리고 얘기해 봤자 지들한테 좋을 게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예,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아는 여성 그 운동하시고 여성 시민운동이나 이런 사역을 하시는 여성 목회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정인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 일이 결국에는 이 서로가 외면하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마주하고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씨름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로 상반되는 입장 때문에 피해자의 회복조차도 돕기가 어려워지는 맞아요. 상황. 그래서 더 피해자다움을 강요당하는 네. 이런 그 오히려 반작용적인 상황이 더 벌어지기도 하는 것 네. 같아요. 또 다른 피해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육이 실은 필요한 이유가 네. 결국에는 성교육이 필요하고 젠더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되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남녀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살아내기 위한 교육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그동안은 이제 남성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를 네. 당하기도 했고 어떤 손해를 보기도 했었으나 네. 이것을 갑자기 여성 쪽으로 확 기울이는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네.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이런 교육을 더 받아야 되고 네. 사랑에 기반한 성교육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교회는 이 용어 자체를 굉장히 이제 밀어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네. 현장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네. 아, 너무 고발이 안 되고 너무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너무 드러나서 너무 공격적으로 맞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너무 네. 이 저기 가해자를 쉽게 만들어버리는 네. 문화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 성인지 감수성 아니 성 그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네.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평안나무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가스라이팅 네.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되게 요즘에 많이 네. 등장하고 있는데 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에 대해서 선생님 네.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즘은 이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을 뭐 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네. 어떤 지점으로 차이점을 두고 설명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 굉장히 혼재돼서 나타나고 네.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는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도 네.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와 직장 내 가스라이팅을 정말 잘 표현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가스라이팅의 가장 치명적인 이제 그 무서운 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나의 선택과 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선택을 내가 스스로 맞아요. 의심하고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당사자를 이 피해자가 더 의존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이것은 뭐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상하 관계,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스라이팅이 기반된 상태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 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범죄, 성범죄 네.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 애완동물 길들이듯이 네. 가해자가 막 피해자를 이렇게 세뇌시키고 길들이고 막 네. 잘해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나밖에 없지.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피해자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제 성범죄가 네. 바로 이제 그루밍 성범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루밍 성범죄를 네. 알아차리고 우리가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와서 이게 진짜 성범죄인지 그루밍 네. 성범죄인지 아니면 네. 사귀다가 헤어져가지고 그러는지를 네.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저는 쉽게 그 당사자가 하는 말만 듣고 실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그 내담자들을 만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특별히 그루밍 피해자입니다라고 찾아왔을 경우에는 네. 오랜 기간을 상담 기간으로 둬요. 조금은 시간을 두고 네. 왜냐하면 그 찾아와서 본인을 특별히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화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하고 네. 본인의 속마음을 쭉 얘기하다 보면 네. 정말 이게 그루밍 성범죄인지 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그 상실의 아픔을 네. 그루밍 성범죄로 본인이 믿고 싶어 하시는지 실은 본인 스스로가 네.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진술의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은 저쪽 편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루밍 이런 성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조차도 자기를 본인이 생각해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가
저와 같은 전문가가 네. 오랜 좀 기간을 두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네. 전문적인 질문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네. 같은 전문기관이랑 함께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네. 저희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카이로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3년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까 뭐 키워드 세 가지도 했고 했지만 네. 저는 어찌됐건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마무리하며 이게 다시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발로 뛰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과 좋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더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되고자 노력하고 네. 있는데요. 이때 이제 많은 분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지만 네. 실은 이런 뭐 댓글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네.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외로운 길을 가시는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인이 필요하거나 이런 서명이 필요할 네. 때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신다면 그렇죠.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이 2023년 네. 예, 마지막 카이로스 방송입니다. 네. 예, 지난 한 해도 저희 카이로스 애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네.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소식을 전하자면 오늘 이렇게 함께 공동 MC로 수고해 주신 우리 신민정 목사님께서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시고 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저희 개편을 통해서 이제 다른 네. 분으로 예.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예, 우리 그동안 우리 신민정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이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이 카이로스 방송 같이 신청하시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그래도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시청자로 돌아가서요. 제 자리에서 해야 하는 몫, 할 수 있는 몫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새로워질 카이로스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뵈는 카이로스에서 또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실 때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가 실은 제가 오늘 신민정 목사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또 제가 대표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네. 꽃다발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걸 숨기느라 고생을 했어요. 아이고, 밑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거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사님 우리 또 다 대표해서 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꽃다발도 네. 꽃다발을 품으시고 네. 우리 좀 마지막 크로징 네. 네, 올 한 해 많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년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주신 정혜윤 목사님, 네. 김디모대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새로워진 카이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